도깨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웃집에서 뱀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. 뱀, 큰 뱀을 이웃집에서 어디 뱀 어딨어? 뱀 보자. 어디 있어요 아저씨? 어디? 커요? 아 어디 있어요? 어디 저거? 아유 야, 야 이웃집에서 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. 아 아이고 큰 뱀. 아 어마어마하게 큰 뱀.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두고 있어요. 이게 뭡니까? 7.4입니까? 뭡니까? 어휴. 아. 어마어마한 큰 뱀이 이웃집에 비닐 하우스 속에 지금 숨어 있네요. 아이고. 아, 무서운 뱀. 어휴. 여러분, 이 뱀 보이십니까? 이거. 물리면 한 방에 가는 뱀. 어휴 요즘 도깨비가 뱀을 아주 자주 봅니다. 이거 어휴 이거 보통 큰 뱀이 아닌데요. 이웃집에 아저씨가 뱀을 봤다 하셔가지고 지금 쫓아왔습니다. 아 어휴 자 이웃집 아저씨네 비닐하우스 속에 독사가 있다 해서 지금 쫓아왔는데 이렇게 큰 뱀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이런 거 보셨습니까? 아, 어마어마한 독사. 이게 뱀, 이게 이름이 뭡니까? 이게 7.4입니까? 이게, 어이구. 아이고야. 잘못합니까, 이게? 야, 아, 이렇게 건드려가지고. 가만히 있어봐. 좀 끄다만해서 움직이는 걸. 아, 이왕 뱀을 봤으니까. 아. 그 집은 내가지고 있나? 여기 있네. 와.
하우스에 지 맘대로 침입한 살모사. 턱이 바짝 올라와 지금 제가 좀 누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놔두면 사람을 깨밀거나 도망을 가니까. 아, 큰 뱀. 도깨비다 여러분. 뱀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굵은, 제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조금 잠깐 누르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있다가 아, 뱀을 안전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. 자, 조금만 찍고. 저도 이렇게 큰 살모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만 찍고 안전하게 제가 뱀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굵은 살모사 보셨습니까 여러분? 이렇게 굵은 거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자, 살모사가 또 이렇게 큰 살모사는, 여기가 지금 도깨비가 이 큰 뱀을 보고 있는 데가, 여기가 지금 저 금대봉 밑이 되겠습니다. 금대봉. 아, 금대봉 밑에 아, 이렇게 굵은 살모사를. 아, 대단합니다 여러분. 아, 한 번만 더 찍고요. 잠깐만 1분만 더 찍고 잡아드릴게요. 아, 어디 있나 살모사. 아유, 이놈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. 여러분 이 굵기 좀 보십시오. 굵기.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,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누르고 있는데, 이 살모사가 또 이렇게 큰 건 제가 장화가 좀 안전하기 때문에 잠깐 누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, 지금 이 뱀 같은 경우에는 폭이 바짝 올라있기 때문에 물리면은 그냥 갑니다. 그냥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장화로 지금 안 아프게 살짝 누르고 있어요. 아, 큰 뱀. 아유, 이웃집 아저씨네 하우스에 침입한 뱀. 자, 대단합니다 여러분. 아유, 야, 물리면 한 방에 가는 살모사. 역삼각형. 대단히 큰 독사가 되겠습니다. 이런 큰 뱀은 이 태백산맥, 며칠 전에도 제가 땅골 주차장에서, 잠깐만 1분만 더 찍고, 주차장에서 큰 뱀을 봤는데, 이웃집 하우스에 또 이렇게 큰 뱀이 또 침입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. 자, 무시무시한 살모사. 어휴. 자, 여러분, 살모사 구경은 잠깐 잡아가는 걸로 되잖아요. 아, 여기서, 이제 이 밤을, 안전하게, 잡아다가, 근처 산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자, 살모사가 지금 턱이 바짝 올라가지고 지금 있는 데는 이빨을 막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. 1분만. 폭이 바짝 오를 때로 오른 찍을 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을 위해서 잠깐 누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촬영이 끝나면은 안전하게 잡아다가 요 인근 산에다가 안전하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이름도 살벌한 살모사. 아이고, 이리 오너라. 가자 이제. 가자. 가자. 아, 잠깐만. 가는 장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모사. 자,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